버섯. 버섯은 눈에 띄지 않는 미생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잠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숲의 요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. 그늘지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라고 종류마다 모양과 색깔이 달라요.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다른 생물의 양분을 먹고 살아서 균류라고 해요. 비타민, 칼슘, 식이섬유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죽은 식물이나 곤충들을 잘 섞게 해 숲을 깨끗하게 하는 숲의 청소부예요. 버섯이 궁금해요. 갓, 우산 모양의 폭신폭신한 살로 되어 있어요. 주름살, 갓 안쪽에 많은 주름이 있고 그 사이에 홀씨가 들어있어요. 턱받이, 갓 안쪽에 주름살을 덮고 있던 속껍질이 흘러내린 거예요. 줄기, 갓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. 대주머니, 버섯을 감싸고 있던 마귀줄기가 자라면서 찢어진 흔적이에요. 균사, 버섯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유기물질을 흡수해요. 버섯은 요리할 때 사용되는 느타리 버섯, 표고버섯, 송이버섯 등의 식용버섯이 있고 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상황버섯, 동충하초, 영지버섯 등 약용버섯이 있으며 만지거나 먹었을 때 위험한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, 화경버섯, 도구산 광대버섯 등 독버섯이 있어요. 모양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 버섯. 잘 구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해요.